그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영역을 공부해 봅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제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영역이죠. 그리고 이 영역, 그러니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공부를 잘 해두셔야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실천 기술론을 제대로 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기초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잘좀 공부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공부해 두시고, 정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만 잘 집중하시고 정리하시면은요, 좋은 결과 얻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자, 보면 첫 번째 챕터죠.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왜 우린 인간을 공부하게 될까?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대상은 뭐다?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셔야 될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사회복지 실천이다. 자, 사회복지 실천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실천,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누가 사회복지 실천하느냐?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하느냐?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느냐? 자, 누가 사회복지 실천하냐? 자, 누구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만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 즉,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자는 오직 사회복지사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죠. 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직 사회복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저 실습생들의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 실천이라 하면 반드시 사회복사가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 그다음에 실천기술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인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들을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자,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대상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네 개로 구분이 하는데요.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금 꼭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실천론 공부가 쉬워져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다시, 자, 봅시다.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몇 개? 네 개. 어떻게?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한번 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네 개를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 일반적으로 개별사회 사업이라고 합니다. 개별사회 사업. 자, 영어로 이제 케이스워크라고 하죠.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자, 우리 이것을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다음에 실천론에서는 가족 치료, 그래서 패밀리 트리트먼트 또는 패밀리 테라피라고 하는 용어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이제 집단 사회 사업. 뭐예요, 여러분? 네, 집단 사회 사업. 자, 영어로 이제 그룹 워크라고 하죠. 그룹 워크. 그래서 약자로 쓰면은 얘가 CW고 얘는 GW가 돼요.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거, 지역사회, local community 조직화 사업, organization. 그래서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는 조직화 시키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역사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역사회 문제와 요구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입니다. 이 주민들이 각각 흩어져 있어서 문제가 뭔지도, 그리고 욕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어떻게 묶어주면, 그걸 우리가 조직화시킨다고 얘기하죠. 우리 조직화의 영어 표현이 오거나이제이션인데, 오거나이제이션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조직화를 시켜주면 그 조직화된 주민들이
결국 자신들의 문제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고 또그 문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하느냐? 자, 이것을 우리 현장이라고 하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리고 뭘 갖고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념. 또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가치, 그리고 윤리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갖고 있는 윤리, 그리고 그것이 더좀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진 이념, 우리 다 실천 논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것들을 반영해서 실천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실천 기술이 있어요. 뭐라고? 실천 기술. 그러니까 복지사가 자신의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 실천 기술이 바로 수단, 도구, 무엇을 가지고의 답이 되겠죠. 즉,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 내린다면,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실천 기술을 가지고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향상, 삶의 질의 향상, 인간다움의 실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통합적인 활동, 그것을 실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할 거냐? 자, 누구에게 하는 거야?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예요. 중요한 것이 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부 뭐다? 인간입니다, 인간. 예, 인간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강아지 대상으로 복지하실 분은 없으시죠? 개복지, 그러니까 개를 대상으로 복지한다. 고양이 복지, 그건 이제 동물 복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은 유일하게 뭐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불리지는 인간뿐이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한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만 하더라.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야만 뭐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인간 발달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어떤 절차, 어떤 방법, 어떤 순서에 의해서 발달되어지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인간 발달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는가. 자, 보면, 인간 발달은 전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즉이라고 얘기했는데, 밑줄 볼게요. 출생에서 사망의 일까지, 이게 기간이죠. 전생에 걸쳐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다. 자, 인간 발달은 전인적 측면에서의 변화, 즉은 빼버리시고, 여기서 전인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체야. 몸뚱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은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 심리죠. 또는 이걸 묶어서 정서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 정서적.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커그니션, 인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체 안에 우리 심리, 정서, 마음도 갖고 있고, 또 인지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뭘 만들었다.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 없이 심리 정서만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인지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영혼이지, 영혼. 그렇게 되면. 예, 반드시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전인격적, 전인간적이라고 해요. 전 이게 모두 전자죠?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인적 측면에서의 변화다. 그리고 기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즉 출생에서 사망에까지를 다 포함하더라. 그리고 발달은 연속적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 단순히 신체적 기능과 구조의 성장 발달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상승적 변화, 하강적 변화도 인간 발달의 이야기다. 자, 우리 인간 발달은 끊임없는 변화 과정인데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상승적인 거, 하강적인 걸로 설명을 해요.
상승 쪽. 하강 쪽. 상승 쪽이란 건말 그대로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즉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무게가 늘고 키가 커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마음, 내적인 심리적 기능도 좋아져요. 그렇죠? 이게 상승 쪽 발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시기가 딱 도달하면 보통 이제 중년기, 그렇죠? 성장이 멈춰지는 청소년기, 그리고 가장 활력적인 청년기가 있는데 그 시기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제 다시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예, 몸에 주름살도 생기고,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고, 몸에 힘은 빠지고, 근력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인지 기능도 좋아지지 않아서 자꾸자꾸 까먹고,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자꾸 쌓여집니다. 보통 청년기 이후, 중년기 때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하강적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적 관념에서 발달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꾸 좋아진다고만 생각하는데,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발달은 뭐다? 이런 상승적인 것과 하강적인 것도 발달에 영향을 놓는다. 즉, 상승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것도 발달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교재를 보니까 상승적 변화, 출생에서 청년기, 신체가 커지고 기능도 원활해지며 심리적 기능과 구조가 더 좋은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거. 하강적은 상승의 반대, 성인 초기. 보통 이제 청년 딱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중년 때부터 점차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고 심리적 기능이 위축되어집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하강적이다. 그런데 하강적 발달도 발달이다.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 자, 인간은 전체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전인간적, 바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이런 발달 전부 다 넣어서 인간을 이해해야지. 신체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심리만 바라봐도 안 되고, 인지만 바라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봐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 발달과 성장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인간의 삶은 시간에 따라 지속성과 변화의 양상 보이고, 인간 발달과 행동은 그에 관련된 사항보다 인간 관계의 맥락을 강조한다. 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간의 관계, 자, 그냥 하나만 봅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 중요하다. 자, 인간 발달의 분야, 영역 읽어보시고, 인간 발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 자, 양적, 질적, 상승적, 하강적이라는 말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양적 발달, 크기, 무게. 그러니까 뭐냐면, 키가 커진다. 그다음에 몸무게가 늘어난다. 그렇죠? 제가 요새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요. 양적 발달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요새.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 이런 것들이 양적 발달. 질적 발달은 본질 또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인지. 우리가 아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을 할수 있게 되면서 생각하는 것도 틀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반응들도 굉장히 틀려져요. 예, 그런 것들이 질적 변화입니다. 상승적, 하강적, 지금 말씀드렸죠. 자, 인간 발달의 원리 중요합니다. 인간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해. 시험 문제 100% 나와요. 인간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발달은 개인에 따라 속도나 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나 순서는 일정하다.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거 지울게요. 인간 발달은 순서가 있다.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거 시험에 맨날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자, 그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자, 상부에서 하부. 자, 뭐냐면 사람 몸의 상부가 머리죠? 머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영아기 때 머리 이만합니다. 엄청 크죠? 즉 전체 몸의 약 4분의 1 정도가 머리 사이즈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자, 그리고, 이 머리 다음으로 큰게이 복부예요. 배가 큽니다. 배가 커요.
손과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 짧아요. 짧습니다. 애기들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귀엽죠. 모양이. 머리 크고, 그 다음에 몸통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 손, 팔하고 다리는 짧습니다. 그러니 걸으면 뒤뚱뒤뚱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곰인형 같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귀여움을 받는 거야.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늘씬하고, 팔도 길고, 얼굴도 쪼만하고, 이런 귀엽겠어요? 그렇죠. 그런 애가 앵앵 운다고 생각해봐. 징그럽지. 자, 무슨 소리냐? 상부에서 하부로 태어날 때 머리 크기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길어집니다. 다리도 길어지죠. 다리도 쭉쭉 길어져요. 바로 뭐지? 인간 발달은 상부, 머리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부 쪽으로 발달이 되어진다. 그래서 몸통 부분이 점점 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머리하고 몸통 부분이 줄고 다리 사이즈 길어지죠? 예, 그게 바로 상부에서 하부로의 발달입니다. 중심에서 말초. 자, 사람 있으면 사람 몸의 중심에 뭐가 있죠? 여기에 호흡기관, 그래서 폐, 심장, 그렇죠? 이런 호흡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 그래서 소화기관 사람 어떻게 돼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를 거쳐가지고 위가 있고, 위하고 위 밑에 십이지장 있고, 십이지장 넘어가면 소장 있고, 소장 넘어가면 대장 있고, 대장에서 직장까지. 요게 바로 이제 사람의 소화기관이죠? 그때, 자,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흡기관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 소화기관 갖고 태어나요. 애기 태어나면은 호흡기관, 즉 쉽게 말하면 내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장을 갖고. 이해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먹어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그것이 다 사람 몸에 어디부터 있어요? 예,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중심에. 그래서 중심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초. 말초라는 것은, 자, 신경의 말초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이 끄트머리, 손, 발가락, 그렇죠? 손, 팔, 발가락, 이런 쪽의 기능들이 발달되어지면서, 이 말초 기능들이 발달되면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아주 세부적인 운동들을 할수 있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중심에서 말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 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자, 전체 운동은 몸뚱이 전체를 움직여야지 되는 운동이에요. 아이는 태어나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뭐냐면 몸 전체를 흔들어 갖고 앙앙 울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떼굴떼굴 몸을 굴려 다니는 거죠. 예,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말초 신경, 말초 기관들이 발달하면서 특수 운동을 합니다. 아주 세부적이면서도 섬세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분필을 잡는다, 숟가락을 잡는다. 이건 말초 신경에 의한 특수 운동에 해당하거든요. 아이 때서부터 이런 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기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지속적이다. 그래서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전생애적 발달. 자, 밑줄 500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뭐라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시험에 맨날 나와요. 자, 유전. 그리고 환경이 있어요. 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내적인 발달 요인이 바로 유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죠. 예, 그것이 바로 DNA, 그다음에 RNA와 같은 이런 유전 인자죠. 그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킨다는 것이 실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거 외에 이걸 우리가 내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한 인간의 바깥에서 무엇인가 들어와서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걸 환경적 요인이라 그래요. 자, 인간 발달은 이런 내적 요인인 유전적 요인과 외적 요인인 환경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발달은 유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또는 유전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둘다 중요하다. 둘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쳐주는 뭐 환경적 요인, 부름의 연구 이런 건 읽어보시고, 자, 개인차 존재한다. 발달에는 보편적인 순서가 있으나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애들마다 다 틀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일찍 지금 얘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애들은 배변 통제가 가능하고 한살 때부터 어떤 애들은 4살이 돼도 이 똥을 좀못 가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순서 방향성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통틀어서 본다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분화와 통합. 자, 중요해요, 이것도.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뭐라고? 분화와 통합. 자, 보세요. 발달은 분화 통합의 연속적 과정으로 분화는 분열이 아닌 전체로 통합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자, 분화라는 것은 발달의 각각의 요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전인격적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신체적 발달, 심리적 발달, 정서적 발달, 뭐 지금 얘기했던 인지적 발달들이 각각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결국엔 모여서 하나의 전인격적 개체인 인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바로 분화 통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점성 원리. 예, 뒷담화이 중요하죠. 뒷담화이. 점성 원리. 자, 우리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실 건데 이 점성 원리는 에릭슨이라고 한 학자가 있어요. 에릭슨. 에릭슨. 에릭슨이죠, 이름이. 이 에릭슨의 이 심리사회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점진적으로 성이 이룰성자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소리냐 한번 봅시다. 심리학적 자아 발달은 점성 원리를 기초로 하는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수태되면서 이미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요소들이 재결합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이처럼 심리 사회적 성장도 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 왜 체계적으로 연관돼서 이게 뭔 소리인지 참, 자, 이게 밑에 플러스 원을 보세요. 점성 원리. 이전 발달을 토대로 다음 발달의 단계가 이루어지므로 단계마다 이전 발달의 발달이 잘 형성되어 다음 단계 발달이 된다.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점성 원리는.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을 에릭슨은 강조했어요.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 기초안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삶의 기초안이 있어요. 기초안이라는 건 일종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에릭슨은 그 마스터 플랜을 총 8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유아기, 그다음에 초기 아동기, 유이기, 그다음에 학령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8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아요. 에릭슨의 8단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중간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초안, 태어날 때 나온 이 기초안대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점성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기초안은,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유아기가 있는데 이 유아기 때 발달이 뭐해? 다음의 단계가 초기 아동기입니다. 우리 이제 공부할 거예요. 초기 아동기에 영향을 주고 초기 아동기의 달성 결과가 죄송합니다. 유아기의 달성 결과가 이 초기 아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하나하나 척척척척척 포개져 가면서, 즉 점진적으로 이뤄 가면서 결국에 이 노년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쌓여져서, 즉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져서 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점성 원리예요. 그 점성 원리는 유전이라고 하는 발달 원리 중에서 우리 환경과,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을 둘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 유전에 근거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 기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의 과정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초성이 있는데, 기초성이 뭐냐, 기초성. 모든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어릴 적의 발달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릴 적의 발달. 보통, 그러니까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이트가 그거 굉장히 중시했는데 보통 한 6살 때쯤까지의 발달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 특히 성격 발달에 있어서 6살 때까지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초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그 속담이 바로 뭐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결정적 시기가 있다. 자, 보면은 발달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달의 관련성 읽어보시고요. 인간 발달의 특징. 자, 적기성, 기초성, 이게 또 나왔네. 불가역성, 누적성인데, 이거 사실 좀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리로. 그런데, 여긴 특성이라고 해놓고, 앞엔 또 원리라고 해놓고, 이 특성 안에 또 원리를 또 얘기를 해놨어요. 이걸 다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이렇게 나눠놨네요. 한번 봅시다. 적기성. 어떤 발달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게 결정적 시기예요. 그러니까 적기성이 결정적 시기 원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7번에 있는 결정적 시기하고 적기성의 원리를 살짝 묶어서 기억을 좀해 두세요. 기초성 설명드렸죠? 불가역성. 거꾸로 못 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특정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후기에 충분한 보상이나 보충이 되더라도 수정 보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불가역성이라는 말은, 가역이라는 말은 뒤집어지지 못한다라는 소리죠. 이 불가역성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삐아제라고 하는 학자예요. 삐아제. 우리 장 삐아제가 있거든요. 장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가죠. 불가역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여기서 발달했는데, 거꾸로 이쪽 발달로 퇴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퇴행. 지금 우리 교재는 이거를 잘못되면 충분한 보상이 돼도 수정 보완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원래 불가역성의 뜻은 거꾸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이만큼 인지 발달을, 피아제가 인지 발달을 설명할 때이 불가역성을 얘기하면서 인지적 퇴행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인지적 퇴행. 뭐냐면 좋아졌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져서 그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 발달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이래가지고서 인지적 기능이 상실되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질 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조금 활용해서 지금 우리 교재는 얘기를 한 건데, 특정 시기 발달 잘못되면, 발달에 충분한 보상이나 보충돼도 나중에 수정 보완이 되지가 않는다. 자, 누적성이라는 건 결손이 자꾸 쌓여져 간다는 얘기죠. 뭐냐? 유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어떤 결손이 생기면은 그 결손은 다음 시기에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돼서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다음 단계에서 더욱 잘못된다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발달의 유사 개념 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발달의 유사 개념. 자, 보면. 자, 이것이 이제 발달의 유사 개념이라고도 하고, 또는 발달의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유사 개념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성장, 성숙 학습이에요. 자, 성장이라는 거. 이거는 주로 신체적 발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 신체적 발달. 인간의 신체적 발달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볼게요. 신체적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 양적 증가. 이게 성장입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멈춰버려요. 그게 성장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양적 증가. 자,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근육이 붙고 이제 점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아지고 몸에 근육이 붙고 하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강적 발달 단계에 들어서요. 보통 성인 청년기 지나서 성인기 중년기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는 성장이라는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을 설명할 때 신체적 상승적 발달 부분을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적 상승적 발달 부분을. 그러면 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요? 두 가지 요인, 우리가 유전과 환경 배웠죠? 성장은 유전적 요인도 받고 또 환경적 요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키가 크다. 그리고 골격이 크다. 그럼 아이들도
키가 크고 골격이 크죠. 유전적 영향 받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빠 엄마 골격 크고 키도 큰데 아이가 어렸을 때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키가 크지 않고 몸무게도 이렇게 작아져서 왜소하게 될 경우들이 있죠. 저 북한에 가보면 그런 애들 많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전과 환경에 두 가지 요인이 다 성장에 적용이 되어지고, 자,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유전적인 요인만을 얘기하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즉 유전적 인자에 의해서 특정 시기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성숙 증거가 뭐가 있냐면 사춘기. 나는 내 몸을 대상으로 뭔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염이 나고 목젖이 나오고 그렇죠. 여자들은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가 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둥근 형체로 바뀐다고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또 대표적인 게 여성의 폐경기. 나는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내몸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 몸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서 내 몸이 어떻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을 하죠. 예, 그것이 바로 뭐다? 아, 성숙과 관련된 이야기다. 예, 성숙은 자, 어떤 유전 인자에 포함되어져서 전개되어진 신체와 심리의 변화를 의미한다.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인간의 내적 유전적 기제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체계적 규칙적인 변화다. 그렇죠.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에요. 어떤 시기가 되면 나타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춘기는 청년기 때 드러나고 이 폐경기라는 것은 보통 중년기 이후 여성들한테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 학습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외적인 자극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무슨 부분, 인지적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걸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수한 경험이나 훈련 또는 연습 등의 외부 자극,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내적으로 변화해져가는, 보통 이 내적 부분이 바로 인지적 변화죠. 인지적 변화. 그렇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대응 능력들이 더 확실해지고,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런 후천적 변화의 과정이다. 발달의 유사 개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도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좀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라요. 특히, 발달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발달 유사 개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이세 가지는 시험 문제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